산화 물질로부터 우리가 이제 세포막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얘기 많이 그죠? 그게 뭐예요? 바로 코엔자임 큐텐입니다. 아, 네. 코엔자임 큐텐. 그렇죠. 게다가 이 코엔자임 큐텐은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도 하지만 또 다른 항산화 성분을 또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이 항산화 아군들이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활성산소로부터 공격받기 쉬운 우리 뇌와 우리 혈관, 피부 이런 세포들을 지켜주고 또 세포 산화를 통한 염증이나 세포 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니까 아직까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 몇 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기서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깔끔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처음에 네. 왔습니다. 아, 네. 고마워요. 자, 보시면 여기 두 개의 비커가 있죠. 네. 이거는 우리의 몸입니다. 몸이요. 보시면 밑에 빨간 거 보이세요? 네, 네, 보여요. 이거는 바로 우리 체내 세포라고 생각하세요. 네. 자, 이 왼쪽에 있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코엔자임 큐텐이 결핍돼 있어. 만성 피로지. 네. 여기는 코엔자임 큐텐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분의 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두 분의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비교해 드릴게요. 네. 이거는 뭐라고요? 코엔자임 큐텐이 결핍되는 결핍. 거예요. 제 몸이죠? 자, 바이러스와 세균이 침투하는 겁니다. 부글부글부글. 아~ 바로 아~ 여러분 곳곳에 혈관과 피부, 아~ 그다음에 뇌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예쁘게 볼 때 세포층이 다 망가지고 세포가 손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바로 피부 노화와 여러분의 수명 단축을 시키는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이 생기는 과정인 거죠. 이게.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 코엔자임 큐텐이 활성화된 항산화 능력이 굉장히 튼튼한 분의 네. 몸에 바이러스와 세균이 침투합니다. 우리 이지한 씨 몸이죠? 그렇죠. 자,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세균에 와, 대박. 접근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 입구에서 다 이미 와, 다 죽어버렸어. 노화가 안 되고 있잖아. 와. 이렇게 세균이 세포를 공격하고 산화시키려고 해도 코엔자임 큐텐이 체내에 충족이 돼 있으니까 강한 항산화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세포, 피부로 침투를 못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아하.